네, 잠잠하다 싶던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족에 대해 긴 얘기를 했는데, 박근영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형님 혹은 VIP라고 부릅니다. 박지만 회장은 남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사를 통해서 박지만 회장, 지만 등으로 전달되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박근영 씨 인터뷰를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 남동생의 생일이었어요. 문자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사 끝나고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의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파리채로 맞고 살았습니다. 맞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풀어주세요. 생전에 아버지께서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서의 작업은 은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저희가 월간지 인터뷰를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네. 누나에 대한, 뭐 언니에 대한 엄격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좀 짠한 거는 이제 동생에 대한, 남동생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네. 뭐, 호칭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VIP, 형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언니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경외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박근영 씨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제3자적 화자, 동생이 한 언니에 대한 말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예. 것도 객관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역시 박 대통령,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얘기. 또 같은 동병상련이라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유년 씨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또 특히 부모가 숨지는 그런 상황들을 같이 겪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안타까움, 그런 누나로서의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파리채로 맞았다는 얘기까지, 소소한 얘기까지 지금 다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인터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정치보다는 돈이 벌고 싶었어요. 남편이 공화당을 이끌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언행일치를 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재직 시절에 순찰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중단하는 자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이시기 때문에 가족도 없으시니 단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족이 없으시니 은퇴하시고 여생을 보내시게 되면 남동생이 모시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생이에요. 그런 마음을 잘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은퇴하면 박지만 씨가 모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얘기도 했는데, 이동영 차장. 네. 어쨌든 이 박근영 씨가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를 쏟아내면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 대통령의 피붙이로서 돈을 벌고 싶었다든지, 그 다음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속고 두번 속으면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게 충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공식적인 활동이나 직함이 없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떠든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지금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남편을 띄우기 위해서 저런 그 주목을 받아보자. 이런 거 아닌다면은 뚜렷한 메시지도 아니면서 오해를 살수 있는 이야기들만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인척으로서 이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권력이라는 속성,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뭐 친한 척하고 내가 언니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예. 주변에 언제든지 사람과 돈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이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저런 언급 자체를 좀 자제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보다는 돈을 벌고 싶었다는 박근영 씨의 인터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